성이 많아갖고 너무 많이 놀아갖고 엉엉만 좋아해갖고 공부야. 그리고 놀부는요, 왜 놀부인지 알아? 놀지 않고 일을 해서 놀부야. 일만 하고. 그리고 이제 흥부가 맨날 이제 게을러가지고 일은 안 하고 놀고 먹고 재밌게 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 마누라고 엉엉을 겁나 여다 보니까 애기가 몇이야? 열이요. 열. 그래갖고 이제 어느 봄날, 봄날 마루에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부는지 일하러 가고 놀부 마누라는 아주 인부들이 많으니까 밥하고 달리는데 얘네들 둘이는 할 일이 없어. 못이 있어야 땅덩어리가 있어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이러고 다 마루에 앉아갖고 있고 애기들도 없고 그러니까 흥부가 생각나는 것이 엉엉밖에 없어. 엉엉. 엉엉이 하고 싶은 거야. 그 마누라한테 엉엉을 하자고. 그러니까 마누라 미쳤냐, 그냥 밥은 안 먹고 다 그지거리만 해갖고 새끼 수만 놀고 내가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웬수야. 그러니까 그래도 할 것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칙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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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니까 이제 흥부박씨가 아이 시끄러워 그러고 손을 딱 쳤어. 그랬는데 처마 끝에서 제비가 하다 요것들이 허니마니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손을 딱 지가 거기에 대글박이 맞아서 톡 떨어져서 다리가 풀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흥부가 된장 바르고 막대가리 붙여가지고 그 옷 찢어가지고 묶어준 게 그래서 그 제비 다리 고쳐준 겨. 그냥 고쳐준 게 아니여. 그래 마누라는 그냥 엉엉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혼자 열받아갖고 놀부 형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갔어. 그랬더니 놀부 각시가 그 많은 사람 밥을 하니까 봄이니까 덥잖아. 그러니 불때갖고 밥하다가 치마를 홀딱 이렇게 벗고 있자 속치마만 입고 밥을 막 푸는데 속치마 사이로 살이 보였다 그랬다.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이렇게 하니까 보였다 말았다 그랬는데 흥부는 이제 와가지고 형수님 저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누구요? 그러니까 형수님 저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렇게 흥분돼요.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밥쪽을 책상 맞은 거야. 세상에 형수님 보고 흥분된다 그랬다고. 지 흥분돼요 이랬는데 형수님 보고 흥분된다 겠다고. 그래서 밥쪽을 책상 맞으니까 밥알을 그냥 여기 붙은 거 그놈이라도 얻어먹고 띄어먹고 오면서 양반이잖아 지구가. 그래서 양반께 트름을 하면서 이빨을 쑥쑥 씻으면서 묵은 것도 없이 밥알 몇 개 묵고 이빨 씻으면서 그래도 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딱 왔어. 그랬는데 세상에 처마 밑에 지그집에 왔더니 처마 밑에 있던 제비가 얼굴에서 똥을 찌익 싸버린 거야. 열받은다고. 그래 오메 이것이 뭔 날벼락이다냐 그러고 이거 딱 잡으니까 오메 똥에가 무엇이 있을 것 같아? 박씨, 박씨, 똥에가 안 익은 박씨가, 안 심은 박씨가 있는 겨. 에라, 할 일도 없고, 이 박이나 심자. 그러고 박씨를 심었어. 그랬더니 박이 조랑조랑 열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파는 거야. 다 같이 해봐. 슬금슬금 톱질, 시작. 슬금슬금 톱질, 슬금슬금 톱질, 한 번 더 슬금슬금 톱질하세. 슬금슬금 톱질하세. 덮질을 하니까 오지직 해가지고 박이 탁 쳐졌어. 야, 그 안에 금은보화가 겁나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놀부가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우리 흥부가 부자가 됐다고 막 달려오니까 흥부가 이것이 욕심이 많아갖고 딱 준 것이 화초장이야. 화초장. 그리고 화초장을 하나 딱 얻어가지고 이거 이제 놀부가 그럼도 좋다고 공짜로 얻었으니까 맨날 일만 해야 생기는 부문보화가 공짜로 얻었잖아. 그 놀부가 그놈을 메고 가는겨. 화초장 하나 빌려줬다. 박수쳐 시작. 화초장 하나 빌려줬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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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이게 잊어버렸어 다리 건너다가. 화장초 초장화? 아 초상화. 그래갖고 화초장이 초상화가 돼버려서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서 놀부가 아주 신나게 화초장을 갖고 넘었던
나를 모르는 놈.